최근 일본에서 후지산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6월 22일은 후지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후지산 철도 개설 주장이 다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야마나시현 지사의 주장으로부터 큰 화제가 되기 시작한 후지산 등산 철도 개념입니다. 후지산 등산 철도는 현재 후지 스바루 도로에 후지산의 산기슭부터 오분 응선까지 연결하는 철로를 신설해서 차세대 트램을 운행하자는 개념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후지산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약 500만 명이 방문하는 후지산에는 관광버스 때문에 항상 큰 혼란과 도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분 응선 등산로까지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혼잡으로 항상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관광버스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매연으로 인해 항상 매캐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지산 입구에서부터 버스 매연이 심각해지면서 이미 많은 나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후지산이 관광버스와 관광객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다, 자연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부 일본인들과 지자체가 나서서 후지산에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주장은 스위스의 산악관광열차처럼 후지산에도 등산열차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아주 편하게 후지산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관광열차처럼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산악 풍경과 협곡을 감상하도록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후지산도 훼손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해외 관광객들도 몰려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에도 스위스의 산악관광열차보다 더 좋은 산악열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주장을 하던 일본인들은 1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시위와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환경단체들은 후지산을 지키자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철도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면 관광버스들이 진입도로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후지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일본의 자랑으로 남겨두지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반대도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관광회사들과 종사자들입니다.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연은 철도 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다, 현재 일부 버스가 전기로 주행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모두 대체하면 매연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후지산 5분 응선까지 철도가 개설이 되면 도리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후지산은 매년마다 큰 눈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4분 응선에는 대형 눈사태로 인해 산이 다 꺾여버린 상황인데 눈으로 보고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철도 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유료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스바루 라인인데 그것은 항상 눈사태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잠깐 특별기간 동안 제공해드리는 제휴 영상을 안내해드립니다. 네이버 쇼핑 1위를 기록한 최고의 산삼 상품을 국내 최저가로 드리는 제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원식 박사의 30년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천종 산삼과 99% 동일한 DNA를 가진 배양복제 백진삼입니다. 산삼에 관한 정보와 함께 추천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반드시 구매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최저가의 특별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철도 개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는 철도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사는 이런 논쟁은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지산의 가치를 확실히 미래에 전달하자는 것이다. 후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지산 등산 철도 구상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론자들도 이번 기회에 결판을 내자는 입장입니다. 매년 500만 명의 후지산을 등산하면서 매연과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등산 철도 개설을 반대하는 의견은 대부분 철도가 위험하다, 매연은 전기버스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솔직한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후지산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 발표한 해저드 맵에는 후지산이 곧 화산 폭발할 것이고 상당히 많은 도로와 주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철도나 전기버스 논쟁보다 후지산 화산 폭발 위험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야마나시현 지사에 대한 비난도 철도 개설 주장보다 후지산 분화에 대비한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피난 계획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월에는 후지산 분화에 대비한 피난 계획이 전면 개정되면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가 발생하면 3시간 만에 화산재가 쌓여 도쿄는 수도 기능이 마비된다는 경고가 실렸습니다. 전력 공급 자체가 끊어지면서 전기 공급도 중단되고 수원이 오염되어 수도 역시 사용이 제한되면서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뜨거운 와중에 일단 지금 당장이 시급하다, 등산객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야마나시현의 6개 시정촌의 시장과 후지산 료칸 협회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한 혼잡이 심각하다. 등산객 수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탄환등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알 오르기로 불리는 탄환등산은 후지산 정상의 일출을 보기 위해 숙박도 하지 않고 밤새 걸어서 산 정상까지 가는 등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본인들 사이에는 후지산을 총알처럼 올라가는 탄환등산이 한 번은 도전해보아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밤새 무리를 하다가 도중에 고산병과 추위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아무 장소에서나 잠시 쉰다고 하다가 낙석사고와 저체온증으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와 야마나시현에서는 탄환등산을 못하도록 등산로를 폐쇄하고 감시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여기저기로 기어 올라가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개장 일정을 정해놓고 안전등산을 주문하고 있지만 매년 수많은 일본인들이 무작정 탄환등산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본격적인 등산 개장 일정이 시작되면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들면서 후지산이 미어터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후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결국 야마나시현과 료칸협회와 환경단체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야마나시현의 후지요시다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후지산 등산을 제한하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제한 발표와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숫자의 등산객들이 몰려들어올 것이고 결국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연일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매년마다 수십 명의 탄환 등산객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현재 후지산에는 낙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태풍 2호와 3호가 후지산을 강타했고 선상강수대에 의한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서 낙석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총알처럼 밤새 날아 올라간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일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출을 멋있게 보고 내려오겠다고 폼 잡다가 저승사자 손잡고 사요나라 하는 일본인이 많습니다.